네, 안녕하세요. 네, 동성식품 대표 이용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동성식품은 올해로 이제 창립 30주년 된 회사고요. 면류, 떡류, 소스류를 주로 생산하고 있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는 이제 대기업, 그다음에 급식 프랜차이즈 업체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군납 수출 저희 주요 거래선들은 그렇게 돼 있고. 급식 쪽으로는 저희가 면류 떡류 쪽에서 시장 점유율 1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식품 제조회사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적어요. 제조업체들이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뭐 매출은 한꺼번에 확 꺾이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30주년이 됐지만은 앞으로 저희 회사 목표는 좀 부가가치가 있는 쪽의 사업을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고속도로 휴게소 쪽에 뭐 사업이 그전에 주력 사업이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유통, 뭐 백화점, 할인마트, 그다음에 편의점 이런 곳을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거래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지를 않았는데 한 2년 전부터는 이제 그런 B2C 시장에 대한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좀 미래 사업으로는 이제 소재사업,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고부가 가치 사업 쪽으로 사업군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이제 제가 28살에 그때 회사에 처음 왔는데 그때 저희 회사 매출액이 뭐 100억도 채 안 될 때긴 했는데 그때 저희 회사 영업 저희 회사 매출액이 한 뭐 60억 정도였나요?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 매출을 그 수기 뭐 전자계상 이런 거로 다 영업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뭐 회사 전체 컴퓨터라고 해봐야 3대인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적인 에러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발주라든지 뭐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열심히들은 하셨지만 좀 주먹구구였고 사실 신뢰성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뭐 손익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올 수가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연말 결산할 때 나오는 정도. 그래서 아 이래서는 이제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ERP라는 걸 이제 전에 전 직장이 이제 두산에 있었는데 그때 접하게 돼서 아, ERP를 한번 우리 회사에도 도입을 하자라고 했던 게 ERP를 도입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준비라기보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두산에 제가 이제 식품비지 있을 때여가지고 그때 제가 입사했을 때가 거기도 이제 ERP 도입한 지 막 6개월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조직 내 반발이 얼마나 많이 있다라는 걸 다행히 알아가지고 아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거를 도입을 하면 안 그래도 더 이게 시스템이 안 돼 있는 회사인데 어느 정도 거부감이 있겠다라는 걸 좀 알고 있었어요. 전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선택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뭐 해야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힘들죠. 데이터도 다 축적을 해야 되고 뭐 프로그램 안 하던 것들 불편하게 다 컴퓨터 활용해야 되고 뭐 일도 더 많아지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직원들 설득도 해가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잡힌 것 같아요. 2년 정도는 계속 하면서 이제 구축하면서 얘기하고 뭐 서로 또 영리원칙이랑도 에이스하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나아진 것 같습니다. 배경은 뭐 좀 단순하긴 한데 이제 뭐 일단 세법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는 게 아마 윈도우 버전인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뭐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쓰던 한 10년 정도 썼는데 바뀔 시점도 됐었고 그리고 또 이제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아 이건 이제 이 기회에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클라우드 버전으로 이제 영리머니 그동안 저희가 쓰면서 큰 문제가 없었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리원칙이랑 계속 제 영리원의 프로그램을 쓰게 된 거죠. 일단은 초창기 때 저희가 뭐 한 10년 전에 그때 ERP를 썼을 때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년 정도
계속 그 데이터 오류도 막 그거는 이제 뭐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아니라 이 저희 내부적인 오류, 입력이 정확하게 안 된다든지 누락된다든지 숫자가 틀린다든지 이래서 굉장히 이제 데이터 신뢰 자체를 못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잡혀가면서 한 5년 후가 넘어서니까 이제 ERP를 사용하면서 이제 나오는 편리한 것들 아니면 뭐 데이터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1년에 한번 이제 손익자료 나오는 것들이 처음에는 뭐 반기에 한번 이렇게 나오다가 분기에 한번 나오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로 해서 매월 이제 손익자료가 나올 수 있게 됐고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원가적인 부분을 아직까지는 원가를 저희가 ERP로 정확하게 잡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저희가 또 이제 저희 회사의 업종이랑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하면 원가까지만이라도 이제 나와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으면 원가라든지 손익이라든지 수익성 뭐 이런 것들의 자료가 클리어해지니까 직원들도 훨씬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이제 명확하게 갈 수 있죠.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 이게 매출 흐름이라든지 손익 흐름이 이렇게 바뀌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6개월 후의 흐름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예측하기가 그런 것들이 자료가 이제 뭐 매월 손익이라든지 원가 자료 같은 것들이 이제 늦어지게 되면은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될까 앞으로 다가올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요. 그런 것들이 아마 ERP 사용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업부 마감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런 건 사실 되게 많아요. 사실은 뭐 ERP를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만 정확하게 입력하는 사람들이 입력만 한다고 하는 가정하에 그 입력이 일단 안 되면 로우 데이터가 안 들어가게 되면 다 소용없는 얘기인데 로우 데이터만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적시에 뭐 영업 마감 시간도 거의 한 보름 가까이 앞당겨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손익계산서는 1년에 한번 나오던 게 뭐 한 달에 한번 나올 정도로 앞당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수채권 관리라든지 또 뭐 원가 부분도 아무래도 빨리 더 나올 수 있게 되고요. 모든 비용적인 비용 처리 이런 것들이 뭐 적은 건 한 달, 많은 거는 거의 뭐 한 10개월 가까이도 손익은 뭐 거의 10개월 가까이 빨리 앞당겨졌으니까 그런 기간을 앞당기는 거는 뭐 너무너무 사례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RP 쓰실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뭐 영리원을 떠나서 저는 꼭 안 쓰고 계신다고 하면 활용을 해서 써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야 또 직원들이랑 이제 믿을 수 있지. 오래된 회사의 이제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데이터가 ERP를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 못 믿으세요. 아, 이 사람이 다른 짓 하고 있다. 아니면 뭘 빼돌리고 있다. 뭐 이런. 근데 결국에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ERP를 통해서 그런 경제적인 가치 부분이나 또 뭐 조직 내 신뢰성 추구 이런 부분들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ERP가 이제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은 뭐 계속 있는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이제 유저 입장에서 유저가 좀 이제 정확하게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영리원 측이랑 코어만 잘 된다고 하면은 프로그램 뭐 쓰다 보면 이제 에러라든지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잘 서로 호흡이 맞으면 빨리 개선이 돼가지고 커스터마이즈도 좀 더 편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빠른 AS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 통해가지고 하나씩 맞춰 간다면은 그러니까 큰 비용을 너무 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프로그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비싸고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중소기업 수준에서는 영리원 ERP 정도면 저는 유저만 잘 사용한다면은 충분히
저희가 그전 버전도 한 10년을 썼으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외형이 커지면 또 시스템을 더 개선을 해야겠지만, 한 지금 저희가 쓰는 걸로는 한 500억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대기업에서 쓰던 것보다는 월등히 쌌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말이 가성비죠. 가성비가 일단은 훌륭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평 ERP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비싼 것들은 또 시스템도 굉장히 더 복잡하게 많이 있겠지만, 사실 또 그거 다 쓰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에 좀 적합한 영리머니 또어뭐 중소 중견기업 수준의 이제 고객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의 니즈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쓰기에 적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그것도 업종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저희는 이제 식품 회사고 뭐 매출, 뭐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뭐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자동화, 그다음에 그러한 자동화의 생산 라인이나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바로 이제 시스템 뭐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주로 직접 데이터를 많이 입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생산 라인에서의 자료들이 저절로 뭐 웹이라든지 뭐 이런 인터페이스 상태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게 좀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필요한 부분들, 포인트들은 좀 같이 현장과 그런 뭐 프로그램 ERP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연동돼서 사용할 수 있게 한번 갔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이죠. 일단은 무조건 직원들은 반발합니다. 직원들이 반발을 하는 거를 이겨내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시려면은 그 대표님들이 ERP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두 번째 버전 ERP 구축할 때뭐 영리머니 ERP가 왜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저희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런 서로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었고요. 왜냐면 ERP가 너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직원들은 그만큼 쓰는데 어렵고 힘들고 또 수정해야 될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 항상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무너지시면은 다시 옛날처럼 뭐 전자기생기 두드리시면서 매출 마감하셔야 되는 거고요. 직원들 못 믿고. 이제 그런 부분만 대표님들이 좀 철학이 명확하시다고 하면은 저는 그 다음에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도입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에러가 생겼을 때는 영리원 측이랑 좀 빠르게 서로 의사소통 해가지고 에러가 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가 있으면은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저희도 그랬어요. 처음엔 그랬지만은 완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딱 갖고 오면은 100%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다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업종이나 업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100% 맞는 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뭘 얘기해 주시고 싶으냐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아까 첫 번째 대표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갖고 왔을 때 그거를 얼마나 자기들이 잘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활용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한테 한다고 하면은 저희 동성식품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른 회사 사장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정직한 회사다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좋은 재료를 쓰고 정직하게 만들어내자가 저희 첫 번째 포커스고요. 아마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는 저희 회사가 대기업보다 더 신뢰감을 줄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믿어주세요. 네.